타임즈. 네, 깁슨은 깁슨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지난 시간에 오랜만에 스탠다드의 그 클라스를 저희가 오랜만에 느껴봤잖아요. 오히려 스탠다드를 맨날 하다가 커스텀샵을 한 대씩 할 때보다 커스텀샵을 맨날 하다가 스탠다드를 딱 하니까 아, 스탠다드가 이게 진짜 좋았구나. 오히려 이 순서에 진짜 영향을 저희가 이게 크게 받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되네. 사람인지라 네. 받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다시 보니 선녀였더라 이런 생각이 네, 정말 듭니다. 네. 아, 이게 네. 그 이제 스탠다드를 보다가 렐릭을 보게 되면 압도적인 디자인에 압도적인 가격에 그게 눌리게 되는데 이게 뭐 그냥 발에 채이게 여기 있으니까. 예, 그니까. 막 하루에 막 여기 기타가 막 이런 원어치씩 올라 있으니까. 그런갑다. 쟨 뭐, 1,500인갑다. 뭐. 2,000인갑다. 네, 뭐. 계속 듣다 보니까, 커스텀샵 사운드가 요 정도구나. 이랬는데, 이게 귀에 익었는데 스탠다드를 딱 들었는데, 얘가 이 정도였어?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야, 물론, 스탠다드보다 그 이제 커스텀샵 쪽의 사운드가 좀 더 한수 위인 건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전체적인 사운드의 디테일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좋아하는 조금 더 내공 있는 예, 그 연륜이 묻어있는 그런 사운드들 그런 것들도 확실히 한수 위이긴 해요. 사운드가 같은 레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아닌데. 가격 차이가 4배가 날 때 사운드 차이는 1.5배 안짝이다. 예, 그렇죠.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81점을 받았던 50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60 플레인탑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디자인이 참 얌전하고 이쁘네요. 저는 이 색상 클래식 화이트 이게 너무 예쁘네요. 너무 이쁘네요. 그 이거? 위에다가 그 약간 그 화이트 초콜릿 이렇게 싹 발라서 딱 굳어져 있는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맞아, 맞아. 네. 요거 숟가락으로 이렇게 폭 하면은 네. 빠질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그 케이크 시트에다가 맞아요. 초콜릿 딱 네. 딱 이렇게 퍼먹는 느낌. 아주 맛깔나는 색상 조합입니다. 아주 이번에 그거 저 케이크 상품권 하나 있는데 오늘 당장 사서 먹어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 커스텀 컬러들이 이번에 정말 예쁘게 나와서 디자인에 약간 내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할애를 할 때 디자인적인 요소가 둘로 나뉘어요. 컬러냐 아니면은 이제 렐릭 쪽에 네, 이런 빈티지한 쪽이냐. 감성이냐 이건데 컬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에 스탠다드 커스텀 컬러 시리즈가 정말 너무 너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사실 피겨드 탑은 피겨드 탑이라서 예쁜데 그냥 플레인 탑 색깔들이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이왕 플레인 탑일 거면은 저는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인버니스 그린이랑 이번 시간에 이 클래식 화이트랑 이런 모델들이 너무 좋은 대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이쁘네요 색깔 네. 진짜. 그리고 60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죠. 이게 빠따내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편하게 칠 수 있어요. 보시면 네. 보셔도 이게 가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기본 그리고 원래 저희가 깁슨은 그냥 타 브랜드랑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12프렛을 대는데 12프렛에 도브테일이 시작 지점이 겹치기 때문에 네. 항상 뭔가 조금 더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80을 너무 당연히 넘는데 네. 지금 이 60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재도 77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깁슨의 부담스러운 연주감을 좀 싫어하셨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반가운 그런 스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은총 씨가 60을 되게 좋아해요. 네, 은총 씨가 좋아하죠. 이게 가늘고 그렇죠. 하이프렛 좋다고. 예. 깁슨의 감성은 가져가되 연주감을 편하게. 야. 좋습니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382만원 가격 50이랑 동일하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는 4.45kg. 최고의 뭐. 단점이 이겁니다. 최대 단점. 무게가 4.5까지 나가요, 거의. 정말 무겁습니다. 네, 두께는 50에 54 정도 아주 탑이 보이고요. 12프렛 뒷둘레는 77. 이게 최대 장점입니다. 장점입니다. 가장 큰 장점 뒷둘레, 가장 큰 단점 무게입니다. 네. 탑은 플레인 메이플이고요. 바디는 마호가니의 논 웨이트 릴리프,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넥에 글로벌 오토매틱 키드니 버튼 들어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옐로우 키였죠? 예. 네, 이번 시간에 키든입니다. 이거 그라프텍의 43.053mm 너트 너비에 스트링 게이지는 010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 목재는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넥과 브릿지에 각각 60 버스트 버커,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볼륨, 2톤,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퍼 시터, 3웨이 픽업 셀렉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ABR1 튜노매틱 브릿지, 알루미늄 스탑 버텔 피스고요. 인버니스 그린을 지난 시간에 봤고 이번 시간은 클래식 화이트. 네, 화이트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야, 더 좋다. 이 버스트 보컬 텐데? 네, 버벅이에요. 우와. 버벅 60 버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 리어 픽업이고요. 아, 저는 이 감성 좋네요. 이게 그 기존에 뭐 이제 우리가 기름 잘잘 흐른다고 맨날 얘기하는 뭐 오구나 이런 감성들이 약간 딥 프라이드라면은 얘는 전기구이입니다. 예. 전기구이 레스폴. 기름 다 기름이 좀 빠졌어요. 네네. 빠져가지고. 아, 좋아요. 야, 이게 좋은데? 버벅이 좀 락킹하지 않나요? 네. 근데 아, 락킹하네요. 담백하네요 소리가. 엄청 담백하네. 야,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서 좀 뭐랄까 락킹하게 좀. 좋다. 야, 이거 조금 렐릭 소리 좀 나요. 네, 약간 네, 빈티지한 감성이 네, 있습니다. 렐릭 좀 빈 소리 나요. 한테도 잘 어울리. 좋네.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약간의 빈티지한 감성이 묻어 있는 게 더 매력적이네요. 네, 그러네요. 이야, 좋다. 이야, 좋다.
완전 빈티지. 좋습니다. 완전 빈티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개인향은 역시나 시원시원하게 입자감도 굉장히 고르게 잘 먹습니다. 맞습니다. 야, 프레임프 쫙 올려가지고 아 기대됩니다. 마샬 개인 기대되죠. 아 깔끔해. 더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빈티지한 맛이 있고 예, 그리고 기름기가 이제 50보다 조금 더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1차로 딱 걷어내서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깔끔한 하이게인. 맞아. 깔끔하면은 개인량도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깔끔한데 개인량이 충분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맞아. 하이게인 사운드가 나옵니다. 좋아요. 와 좋네 이거. 반주는 같은 걸로 해볼게요. 예스. 들어봤습니다. 야 이거 좋은데?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담백한 사골 육수. 담백한 사골 육수. 예, 아 좋습니다. 사골 주세기. 오늘 사골 먹다. 오늘은 선생님 이따가 사골 드시고 케이크, 케이크 드세요. 아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사골 육수 색이기도 화이트 네. 초콜릿 색이기도 아, 좋네요. 네, 저는 이번 그 USA 시리즈가 여러분들께 아 확실히 스펙에 현혹될 게 아니고 내가 귀로 듣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네,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런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아, 깁슨이네요. 네, 비싼 기타들은 그 비싼 값을 합니다만 그 비싼 값을 어느 영역에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비싼 기타들이 확실한 건 디자인적인 영역에서는 제대로 돈값을 해요. 맞아요. 하지만 사운드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쓴 돈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역할을 그렇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운드는 필히 귀로 정하세요. 사필귀정. 아 사필귀정. 이렇게 드리도록. 맞아. 필히 귀로 정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스펙표에 현혹되지 네, 마시고 눈으로 사운드를 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필히 귀로 정하세요. 사필귀정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로 그럼 스커드 해볼게요.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과 똑같습니다. 네.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점. 저도 33, 15, 16, 17, 81, 평균 81 나왔습니다. 네, 5060들이 원래도 70점대 후반을 늘 받아왔었는데 진짜 최근에 랠리 그 커스텀샷 모델들을 질리도록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스탠다드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디자인도 이 정도의 커스텀 컬러들이면은 랠리계 이제 취향이 있으신 분들 말고 컬러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운드가 33.4쯤 되고요. 아, 네. 유저빌리티도 내기 가늘어서 한
16.3쯤 되고요. 아, 그렇군요. 디자인도 한 17.4쯤 되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야금야금하면 한 82가 넘을 것 같은 느낌. 아,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커스텀 컬러 시리즈 다음 시간에 이제 저거 더 이쁘네. 네, 피겨드 탑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겠다. 피겨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뛰어요. 가격은 한 27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아, 근데 저 정도는 드릴만해요.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60 피겨드도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